안녕하십니까. 쿠릴타이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기에 초음 북방 유목민족은 흉노와 동호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초기 흉노가 전성기를 이루고 동호족은 흉노의 모던 선호에게 패배하여 두부로 나뉩니다. 그리고 오한산에 거주하던 동호는 오한이라 부르고 선비산에 거주하던 동호는 선비라 부르게 됩니다. 이 둘은 모두 흉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현이 금미산에서 북흉노를 대파하고 이때부터 북흉노는 서쪽으로 이주하고 남흉노는 한나라에 귀순하게 됩니다. 한편 북흉노는 사상 유례 없는 유럽으로 민족 대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래 고조선 멸망 뒤 유민 일부는 고조선 남부와 해안을 중심으로 부여에서 유입된 세력과 연합해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래들은 고조선 북부에서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비나 오한으로 불리며 할거했습니다. 이를 크게 보면 고조선 후예들은 고구려부와 선비 오한부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 선비 오한부는 다시 모용부, 탁발부, 우문부, 담부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대초원은 흉노 이후 오한과 선비의 천하가 됩니다. 서기 207년 조조가 오한을 멸망시키고 선비족이 몽골 대초원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서진 311년 흉노인인 유총이 낙양을 함락시키고 진이제를 포로로 잡아서 데려갑니다. 역사에서 이것을 영가의 난이라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 후 진나라 황실은 종말을 구하고 북방은 5·16국이 서로 쟁탈하는 전쟁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선비족은 바로 이 시기에 중원의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 제1차는 모용씨였습니다. 조이 초기 선비 모용부는 수령 마쿠발 통솔하에 요서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사마이가 공소년을 멸망시킬 때 공을 세워 조정에서는 소리왕에 봉해집니다. 이때부터 극성의 북쪽에 성을 만들고 이렇게 하여 모용씨는 선비족 중 가장 먼저 중원으로 들어온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16국 시기에 모용씨는 모두 5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전현, 후년, 남년, 북연과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337년 모용황이 연왕으로 칭하고 용성을 수도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현은 전진의 북연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전진이 동진을 하는데 실패한 후 북연이 피살되고 모용수는 후연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용홍은 서연을 건립합니다. 그 후 후연이 서연을 멸망시키고 모용씨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선비 탁발부가 흉기하여 북위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위는 먼저 후연을 공격하여 허리를 잘라 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연이 되고 북쪽은 북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연은 북위에 멸망당하고 남연은 유효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용씨의 연나라는 모조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는 탁발씨입니다. 선비 탁발부는 대흥한 북단에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386년 탁발규는 북연이 비수지전에서 패배한 틈을 타서 전진이 4분 5열되었을 때 우천에서 스스로 대왕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왕으로 고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398년 6월 탁발규는 국호를 위로 고칩니다. 역사에서 북이라 부르는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408년 태무제 탁발도가 즉위합니다. 탁발도는 웅제 대략으로 13차례에 걸쳐 유연을 북정하여 유연을 신하국으로 복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427년 탁발도는 3만 기병으로 견고하기 그지없는 호화의 통만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431년 탁발도는 호화를 멸망시키고 산호를 팽정하고 도곡콘을 서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436년 탁발도가 북연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439년 탁발도가 북량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여 선비 탁발부는 북방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471년 효문제 탁발괭이 즉위한 후 낙양천도와 한족 습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점차 한화화됩니다. 이때부터 탁발씨는 원씨로 성을 고쳐 부릅니다. 그리고 북위는 150년간 존속했고 우문태와 고안이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3차는 우문씨입니다. 선비 우문부는 처음에 지금의 요서 서람 목화룡과 노아파 일대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선비 모용부와 마찬가지로 동부 선비족의 한 갈래입니다. 그리고 우문부는 일찍이 모용부와 여러 번 싸움을 벌였으나 우문부는 모용부를 당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44년 우문부는 모용부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우문부락은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탁발부가 북위를 건립한 100년 후인 532년 고안이 효문제 원수를 황제로 올리고 조정 대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는 고안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낙양으로 도망쳐 관중의 장수 우문태에게 갑니다. 그 후 북위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안은 원선경을 옹립하여 업성으로 천도하니 역사에서 동이라 부르는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우문태는 원수를 죽이고 원보고를 옹립하고 장안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서위라 부르는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선비 우문씨는 이때부터 천하를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50년 고안의 아들 고양은 동위의 괴뢰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국호를 제라 합니다. 역사에서 북제라 부르는 왕조가 바로 이 고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76년 북조의 우문홍은 병력을 일으켜 북제를 공격하고 577년 북제의 도성 업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북제의 후주 고인은 포로로 잡힙니다. 이렇게 하여 선비 우문씨가 북방을 모두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비족의 모용 탁발과 우문의 세 부족 중 우문부가 마지막에 웃었을까요? 바로 이는 581년 북주의 정제 우문천이 양견에게 왕위를 양위하여 북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견의 부친 양충은 북주의 수국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양견은 국호를 수라고 하게 됩니다. 역사상 그는 수문제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씨는 선비족 혈통일까요? 북주의 우문태는 확실히 그에게 보육여라는 성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성을 받았다는 것은 양씨가 원래 양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양씨가 대대로 대북에 살아서 선비족의 습속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씨가 종결자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618년 수양제 양광은 우문 화급에게 피살당하고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양씨는 마지막에 우문씨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우문 화급은 스스로 황제로 칭하고 국호를 허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619년 우문 화급은 두건덕에게 피살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우문 화급이 이세민에게 투신하여 관직이 재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공에 봉해집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선비족 3부족 중 모용씨가 가장 먼저 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후로 5개 연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탁발씨가 굴기하여 북위를 건립하고 연을 멸망시키며 북방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북위가 건립된 지 100년 후에 우문씨와 고씨가 북위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문씨가 고씨를 멸망시키고 북방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우문씨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할 때 제위는 외척인 양견에게 빼앗기고
양계는 수나라를 건국하고 하와 중원을 통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연 이세민 부자가 당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연 이세민 역시 선비족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